바로 저쪽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고요. 거기서 옆으로 조금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와보면은 가을을 짓다 바람이 세차고 찬 하늘 낙엽 지던 성에 시도 쓰셨어. 근데 너무 이렇게 보기에도 짤딸망하게 좀더좀키 크게 해야지. 높이는 9.2m고요. 상하이 의거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기다가 매원 시민의 숲내 동상을 세웠다. 이야, 가까이 가서 볼까요? 굉장히 좀 짧게 보이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오로라 바지네. 이야, 멋진데? 이야, 진짜 우러러 보리. 홍보공원에서 풀을 밟으며 처자했던. 이야. 근데 저기 거미는 뭐야? 거미줄이 쳐져 있어. 저건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네. 뒤쪽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건립한 내용 적혀져 있고, 조각 누가 했고. 요고집 중에 써놓은 거. 인생은 자유의 세상을 찾는다. 사람에게 천부의 자유가 있다. 머리에 돌이 눌리고 목에 쇠사슬이 걸린 사람은 자유를 잃은 사람이다. 자유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자유 생각은 귀하다. 나에 대한 생각, 민중에 대한 생각, 개인의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서 나아진다. 와, 어이구. 참, 다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 그냥 일반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한학 하셔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훈장도 하셨으니까. 윤봉길 의사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서 이야기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더 덧붙이지 않고요. 여기 시민의 숲,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 가서 구경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그냥 지나는 길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집니다, 멋져요. 이렇게 진짜 대장부가 큰 일을 해놓으면은 역사의 길이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